비커에다가 비커 이렇게 있어요. 비커에다가 내가 이제 뭘 넣을 거냐? 비커를 좀 비커처럼 그려볼까요? 누가 봐도 비커죠. 누가 봐도 비커죠. 아, 저는 동그랗게 할게. 동그랗게 할게. 누가 봐도 비커. 내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올려놨느냐? 저울 위에 올려놨어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질량이 얼마나 나왔느냐? 얼마 쓰자면 좋겠어요? 80g? 네, 80g 있다고 칩시다. 아직 무슨 물질을 넣은지도 안 해놓고 80g이에요. 자, 그냥 이제 뭘 넣었느냐? 내가 요만한 가버름을 놔뒀어. 이거 뭐예요? 자, 얘는 얼음이야, 얼음. 얼음을 딱 넣었어요. 얼음을 두었습니다. 얼음을 딱 두고, 이제 어떻게 했어? 옆에 하나 더 그려놓을까요? 한 개만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얼음 두 개를 딱 넣어놨습니다. 자, 질량이 봤더니 80g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얼음이 물로 바뀌어요. 얼음이 물로 바뀝니다. 융해가 되죠, 융해. 융해가 되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똑같은 비커. 비커는 바꾸면 안 되죠. 비커는 바꾸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울 위에다가 그대로 이제 올려져 있었겠죠? 저울 위에 그대로 올려진 상태로 다시 한번 질량을 재봤습니다. 자, 질량을 재봤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융해가 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물이 되었죠?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었는데, 자, 이때의 질량은 또 얼마일까요? 그치, 여전히 여기는 얼마다? 80g이더라 라는 거지. 왜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여기나 여기나 차이는 뭐예요? 분자. 그치, 분자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얼음에서는 분자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다면, 물론 실제로 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물분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얼음보다는 물이 더 밀도가 커요. 그래서 밑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되는 거지. 자유로운 움직임들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수는 변하지 않아. 뭐만 바뀐다?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 분자 배열은 변화하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뭐는 유지되더라?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분자 또한도 그 개수는 변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 이제 기화가 되겠죠, 기화. 기화가 돼. 근데 여기 뚜껑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날아가 버리겠죠.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비커. 여기서 이제 뭘 해놓을 거냐면, 자,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할 거예요. 풍선. 풍선을 딱 씌워놨어. 풍선을 딱 씌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커 속에 있는 이제 좀 그림도 좀 열심히 그려보기로 했어요. 나쁘지 않죠? 말 나쁘지 않다고 해줘. 그래, 내가 힘들어서 더 열심히 그릴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고마워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엄밀히 이 실험을 따지자면 뭐는 제외해줘야 돼? 이 고무 풍선의 질량은 제외해줘야겠죠. 이거 껴버리면 80g 넘어갈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이제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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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쫙쫙 올라가겠지.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 수증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피는 커지겠지만 이때도 역시 질량은 얼마야? 80g이더라 라는 거지. 여전히 80g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역시 이번에도 뭐는 바뀝니까? 분자의 배열은 어떻게 되지만 변화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니까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막 이런 식으로 흩어지겠지만,
여전히 이 안을 이루고 있네. 원자의 종이나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질량은 뭐 하고 있더라? 보존이 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가은이가 피우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눈이 평소에 눈에 반쯤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내 눈, 응? 눈에 힘? 눈에 힘 하면 내가 힘을 주면 되게 이상해 보이겠네요. 물리가 나서의 질량 보존 법칙이 이렇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 내 목소리가 어렵습니까? 아, 제가 오늘도 역시 목소리에 참이 오네. 감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진실이야, 진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상태 변화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에서의 두 번째 어떤 게 있어요? 물질의 혼합 있죠, 물질의 혼합. 물질을 그럼 혼합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물질 혼합시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통이 있는데, 어떤 통이 두 개가 있어. 어떤 통이 두 개가 있어. 통을 두 개를 두고요. 통이 두 개가 있는데, 자, 각각 이제 뭘 넣어줄 거냐. 여기는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는 이렇게 뭘 것 같아? 여기는 뭘 넣어줄 거냐. 여기는 황가루를 넣었어. 황가루. 빨간 건 뭘까요? 철가루를 넣었어. 철가루. 그렇다고 철이 절대 빨간색은 아니야. 물론 산화처럼 빨간색이겠지만. 황가루가 얼마가 있느냐? 80g이 있어. 80g. 철가루가 얼마가 있느냐? 80g이 있어. 자, 그럼 이 두 개를 서로 섞어주게 되네. 자, 어느 한 통에다가 모았어. 좀 더 큰 통에다가 이렇게 모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철가루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황가루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야? 황화철이 됐어요. 황 플러스 철 혼합물이 된 거지. 가열은 안 시켰으니까. 그럴 때 얘의 질량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160g이죠. 160g이죠. 왜 이렇게 돼요? 질량 보존. 그렇지.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이번 시험에 이제 혼합물 배웠으니까 하나 더 해보자면,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접시, 좀 더 넓은 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있고,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물을, 물이 얼마 있느냐? 200g이 들어있어. 물 200g과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넣어둘 거냐면, 오, 통에 소금이 80g 들어있어요. 그럼 80g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섞었어, 또. 또 섞었어.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뭐가 됐어요? 자,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소금물의 질량은 얼마겠느냐? 라는 거죠. 그치. 280g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물리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화학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변화는 저기 나와있는 화학 분해 치환 관련해서 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휘를 했더니 이상하네요. 이제 두 번째, 화학 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학 변화에서의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첫 번째 볼 거는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앙금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재밌는 거 하나 봤어. 재미나 봤어요. 하나 못 봤지? 나만 봤어요. 윤서가 나만의 비밀이야. 그치 윤서야?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게 딱 얘기하면 딱 들리니까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 중에 이제 앙금생성 반응이니까 무슨 반응이겠어요? 앙금생성 반응이 무슨 반응이겠어? 치환 반응이겠죠, 치환. 응? 무슨 반응이요? 다? 뭐라 그랬어? 나? 자. 질산은이 있고요. 질산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뭘 섞어줄 거냐? 염화 나트륨을 섞어줄 거야. 질산은과 염화 나트륨을 섞어줄 건데, 자, 이제 비커에 이렇게 있죠. 비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느껴집니까? 아까보다 비커가 훨씬 더 뭐해졌어? 간단해졌죠. 아까는 둥글 납작하게 그렸는데 이제 그냥 이게 뭐야? 귀찮아졌거든. 자, 질산과 염화 나트륨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수용 상태에서는 이제 둘 다 무색 투명한 그런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질산은이 얼마 있고 100g 있고. 염화 나트륨도 100g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두 개.